성게알. 성게알? 와, 여기가 칠레산, 캐나다산, 그리고 호주산 성게알 세 가지 종류에다가 참치회! 참치회랑 여기는 성게알 얹은 그 참치 초밥들이에요. 요거 약간 버킷리스트였거든요? 성게알 종류별로 먹기? 오늘 음료는 화요 언더라크. 성게알부터 먹어볼게요. 와, 씨, 돌아버려. 뭐부터 먹지? 일단은, 예. 이렇게. 얘가 캐나다산 성게알이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얘는 호주산 성게알. 호주산? 캐나다산은 완전 달고 조금 더 수분감이 없고 단단하면서 진짜 부드러운 버터 같고 달거든요? 얘는 조금 더 수분감이 있고 조금 더 바다 맛이 나요. 너무 맛있어. 간장 한 번 더 찍어서. 돌았습니까? 그리고 성게알하면 얘를 제일 많이 먹어본 것 같은데 얘가 칠레산 성게알입니다. 세 가지 중에 제일 단단하고 단맛은 요거보다 조금 더 덜한데 바다맛도 조금 덜해요. 그래도 맛있어요. 그리고 성게에는 참치가 빠질 수 없으니까 얘는 참치 뱃살. 중뱃살은 요렇게 고추냉이까지. 돌았어. 참치 기름장도 콕 찍어가지고 이번엔 간장 콕에 백김치랑. 얘가 배꼽살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성게를 와, 짠! 망구가 났나. 얘는 배꼽살에 캐나다산 성게알이었을 거예요.
대뱃살이잖아요. 대뱃살에 호주산 성게. 녹아요, 녹아. 이렇게는 칠레산 성게 런쥔에들 두개한 번에. 와, 도른 게 아닐까. 황새집 뱃살. 뱃살에 호두산. 돌았다, 돌았어. 짠! 오, 한명다 먹고 생겼네? 이렇게 큼지막한 성게 두 점. 최고야. 제 욕심은 여기까지였는데, 이거는 이것만 먹기에는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시킨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까지 다 먹기에는 많네요. 많고, 성게에 대한 제 좋은 추억을 이대로 가져가려면,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먹고 남은 거는 잘 이제 아이스팩이랑 싸뒀다가 내일 아침에 파스타를 해먹을까 싶거든요. 새벽 1시니까 한 9시, 10시쯤에 일어나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신선하지 않을까 해서 남은 거는 이제 브이로그에서 제가 먹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고 오늘도 재밌게 봤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여기서 끝!